내가 장군님이 친위대에서 친위대에서 역적이 나왔다. 도망쳤다. 남손 도망쳤다. 이 소문 대단히 났대. 그래갖고 무슨 생각이냐면 야. 아 그래서 그 구치구덕에 위험한 그 보이소대 그거는 돌아서 어쨌든 산에 돌아서 넘어갔고 그다음부터 문제야.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휴전선이 딱 오면 아주 주변이 깜깜해요. 그렇죠. 근데 좋은 남조선 있잖아. 남조선 쪽에만 이제 철조망들이 대낮같이 발가 있어요. 불들이 튀어 있어갖고 철조망.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는 껌껌한 그 암흑이 밤 이렇게 돌아서면 되게 훤한 그런 소리. 확실히 구분은 되겠네요. 확실히 되지. 그러니까 그 방향은 그 방향이지. 그다가 가끔 오면 인민군 여러분, 인민군 장병 여러분, 뭐 이러면서 방송, 대북방송, 그때는 대북방송, 그런 것도 부르고. 그래서 그 근처까지 거의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 친구, 아 나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네는 자기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잘 가라고 이사했지. 그다음부터는 밤이니까 어디가 어딘지 보이질 않은 거야. 그렇죠. 무슨 뭐 도시라고 하면 아 요 골목 갔으면 다 골목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깜깜한 데서 있잖아. 어디를 가야지 모르고 밝은 데 저밖에 없어. 그래서 둘이 가다가 무슨 인민군 그 무슨 부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길에서 벗어나서 이 약간 야산식으로 그 가기 시작했어. 근데 야산으로 이렇게 싹 올라갔는데, 근데 거기는 또 휴전선 지고 나무들 이렇게 아름드리하고 이게 큰 게 없어요. 군인들 다 잘라먹었고, 그 아, 작아요, 나무. 소나무들이 다 요만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가던데, 갑자기 저 앞에서 있잖아. 산 밑에서 불이 쫙 지나가면서 개소리가 막 무하는 거야. 어느 쪽에, 북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가 국군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던데 이 앞에서. 그러니까. 북한 쪽이구만. 아직도 북한이지. 너무 안 갔으니까. 뭐 차마 우리 한 대로 오겠고 이게 생각 안 했지. 근데 가면서 점점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전지표 비중으로. 그리고 지나가는 애들이게 군인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렇죠. 딱 누구서인데 그 얘기 들어오는 소리가 야 이쪽이었지 뭐 아닙니다 저쪽에 뭐 이쪽으로 뭐 넘어갔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 이거 신고했나? 그러니까 우리를 봤구나. 우리를 봤구나. 그다음 이 가슴이 가득 덜컥 내라는 거야. 그렇죠. 야 죽었다. 아 이제 잡히면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거 잡힌다는 생각이 너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잡히면 뭐 너는 여기 왜 왔냐? 뻔하잖아 남선 도망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그 맞아 죽어요. 그렇죠. 고문 당하다가. 이거 내가 쫙 엎드리고 그러면 집사람은 뒤에서 지전에 엉덩이 꽁지만 딱 붙어갖고 내가 뒤로 가면 같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뭐 이래서 애들 오니까 뒤로 들어가다가 저 온데 한 10m 15m 앞에까지 올라오는 게요. 그 앞인데 불빛 쫙 근데 문제는 개까지 있잖아. 멍멍멍 냄새 잘 맡는데 어이없어 이제 죽었구나. 그때 야 이제 잡히면 죽어야 되겠구나. 그 무슨 생각이 나면 만약에 여기서 더 들키면 내 집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죽자 이거 이 자살을 이 생각을 했잖아. 그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렇지. 그러고 땀은 비어지도 나오고 몸은 굳어지고 온복 뒤로 쭉. 근데 그 개가 있잖아. 다행스러운 게 개가 군개연이 아니고 똥개야. 야, 나 진짜 반전. 그래서요. 야, 그래 다행이지 뭐 군개연이었으면 그냥 알아봤어 심해다가 그렇게 하다가 얘기하더니 아, 야 이쪽으로 가자 뭐 방향을 돌리더라. 저쪽 봐, 하면서. 뭐 너무 천만다행이네요. 야, 그 거기서 이제 한 30분 동안 주저앉아 갖고 있잖아. 기운 다 빠졌겠어요. 몸이 나른해지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부 가던 거를 어딘지 모르고 어쨌든 깜깜하면 이렇게 또 방향으로 돌아서 어쨌든 밝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것도 어떻게 가잖아. 삭삭삭삭삭 가는 게 아니고 한 그 한 5m 정도 있잖아. 엎드려서 이렇게 삭삭 가고 가만히 저 앞에 무슨 사람이 나 너무 소리 나나 없나 이렇게 들어보고 또 한
심에다 또 싹 달아가 또 앉아서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강제, 그 북한군 있잖아, 민경. 예. 그 일제대 철조망이라는 게 있어. 거기까지 도착한 게가 그때가 밤에 한 12시인가 됐어요. 야, 야밤에 12시. 12시. 그래서 그 근처로 왔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그 시간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생각했던. 그 시간이면 벌써, 예. 일제대 철조망 건너가고, 예. 그 다음 거기도 한 2km 되는 민경 철조망이란 거 또 넘어가야 돼요. 또 넘어가야 돼요. 그 길을 넘어갈 때쯤 돼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 그 일제대 철조망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 한 2km거든? 예. 2km인데 또 이렇게 멀리 숨어서 가려면 거기 또 한 4시간, 5시간 걸리면. 예. 날이 밝아. 이 철조망에, 여기서 우리가 갔던 흔적을 알면 얘들이 앞에다 쳐놔면 앞에 딱 막아버리면 우리는 잡혀요. 어머, 나 어떡해. 근데 그걸 알거든, 그걸. 예. 철조망도 이게 유격전술 군대 때 배운 거가, 예, 예. 또 필요해요. 쓸모가 있었구나. 아, 저 쓸모 있어요. 예. 철조망이 딱 오니까 뭐냐면, 이래 가시 철조망 있잖아, 쇠로 된 거. 예. 그러면 뭐, 벤치로 딱딱쭉 자르고 뭐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가면 돼. 예. 근데 뭐, 전기 철조망이 있어요. 어? 고압. 예. 1만 볼트. 예. 3300. 그냥 죽어. 그, 이러면 펑, 튀고 뭐 이런 거야. 아니. 그때 또 비가 있잖아. 약간, 예. 약간 보슬비가 살짝 왔어요. 예. 그래서 철조망은 이렇게 뚫고 어차피 있잖아. 그래서 지금 영화처럼 있잖아. 그, 예. 무슨 뭐 어디 그 군부대 습격하는, 예. 그 영화처럼, 예. 쫙 버벅전지라면 집사람도 딱 엉터리서 탁탁 이제 지금 웃지만은. 그래도 사모님도 이제 그거를 배우셨으니까 잘 하셨나봐요. 잘하긴 뭘 개똥하지, 진짜. 그 군사본가울이야. 예? 그래도 철조망에 딱 와서 전기 철조망이 있다 있잖아. 예. 근데 북한 땅을 보면 시까매요. 앞에 저쪽 건너편에 그 국군이 있잖아. 그렇죠. 대한민국 하나인데. 예. 그러면 여기도 정전이지 않겠어? 이 생각이 들어. 아, 북한이 이제 불빛이 없으니까 이 철조망도 정전이지 않겠냐? 정전이지. 예.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싣고 이렇게 갈까 하다가, 아, 그래도, 예. 그래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준비해왔던 거 있지. 뭘 준비하셨어요? 뭘 했냐면, 예. 그 장마당에서, 예. 그 배낭에다 뭘 준비했냐면, 예, 철조망 자르는 이런 것도 뭐 도로도 준비했지만, 장갑 있잖아. 예. 면장갑 있잖아. 면장갑. 면장갑 한 세 컬레 끼고, 예. 그 다음에 고무장갑 있잖아. 예. 그 주방용 고무장갑이 고무장갑. 그런 것도 팔더라. 예. 그런 걸 한 두 개 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있잖아. 예. 나무 잘라서 Y자로 해서 철조망 전기성하고 이렇게, 예. 쭉 들어서, 예. 나무 잘랐다는 게 Y자로 잘라서 이렇게 들고 그 소나무니까 젖었잖아. 예. 생나무. 예. Y자로 해서 저기 철조망이 들어가 땅에 탁, 왜 이만큼 높여야 내가 들어가니까, 예. 밑으로, 예. 땅에 이렇게 턱 넣으니까 시퍼런 가잖아. 어머나, 그 불이 거기는 안 갔구만. 거기 전기가 있구나. 이쪽에 북한에 전기 살아있더라. 이야. 진짜 소름이 말씀... 빡기시더라고 완전. 소름 그냥 잡았으면, 예. 국민 이게 주민지에는 전기를 안 줘도, 예. 이게 경기 철조망 전기는 후더라. 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양옆에 이렇게 올리거나 하니까 조금 벌어지잖아. 그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서 집사람 나오라 그래. 집사람 나오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들게. 머리 쳐들면 전기선이 있는 거 보잖아요. 머리 자꾸 말이야 빡 내리고 이 소리도 마치. 소리도 못 치고. 그렇게 해서 철조망, 가지 철조망, 뭐, 그리고 그런 것도, 거기 한 것도 봐봐. 이게 산에 가면 있잖아. 그 휴전선, 예. 산에 가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기고, 뭐, 이게 골짜기 생기면 이렇게, 예. 생겨서, 그럼 철조망이 이렇게 와 있잖아. 예. 그러면 잠복근무가 어디에 있는지 대체로 알아요. 대라. 예. 응? 보통, 제일 꼭대기 하는 건 제일 밑에 있거든. 예. 밑에서 올리다 보든지, 뭐, 예. 이런 세계. 그리고 거기 가서 하자면 한 30분 동안 있잖아. 잠복근무 어디에 나고 있잖아. 철조망 앞에서. 관찰을 해야죠. 관찰을 그 어두운데.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일제대, 철조망을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철조망 지나면 그 다음 지리밭이거든. 어마. 그 다음 지리밭이야. 야, 지리 삶아도 다리 나 부러져. 속상해요. 나 지금 듣는 게 너무 속상해. 다리. 예. 그때 아무렇지도 않고 다리 날아나다고. 다리 날아나면 좋지. 그렇게 해서,
죽는 판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철조망을 넣어서 이제 지뢰봤는데 지뢰를 이렇게 해체는 못해도 어딘지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일제대 철조망 나니까 벌써 2시가 되는 거야, 그 안으로 가는데. 그걸 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아침에 6시 대 앞에 있는 민경 철조망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잡히는 거야. 그랬어요. 뭐. 그다음부터 이게 생각이 갑자기 빽 돌아선 거야. 이제는 지뢰고 뭐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고 집사람도 그랬어. 혹시 내가 앞서는데 꽝 하고 지뢰가 터지면 있잖아. 내가 죽든지 다리 부러지든 어떻게 되면 울지 말고 나를 밟고 저기 밟고 저기로 가라고. 나 무슨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예요. 아 진짜, 진짜.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20도 직선으로. 근데 지뢰를 안 밟으려고 이게 바위 나무그루테기를 건너뛰가면서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데 보니까 이게 비무장지대 안에 있잖아. 수십 년 세월이 있잖아. 1950년대부터 그 사람이 안 다리던 곳이다 보니까. 원시림이요. 원시림이니까 길이 없어요. 길도 없고 어디가 푹 파인지도 모르고. 나무들이 다들 이게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뭐 이래서 길을 헤치면 나가야 돼. 막 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갑자기 이게 가던데. 아니. 그 노루 새끼가 있잖아. 왜 도망치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 조용히 있어야지. 그거 그럼 폭뚝 주저앉고 있잖아. 켜고. 보이지 않는 그 벼랑 같지 않는 크지 않은 벼랑에도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 좀 넘어서니까 조금 옛날에 있던 곳이 대학 지형이 생각이 나더라. 그다음부터 지름길 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민경 철조망에 데까지 가서 거기 가니까 새벽에 한 3시 넘어서 4시가 거의 되더라. 그거 빨리 가셨네요, 그래도. 거기는, 그러면 날 살리라고, 그다음부터 어디 알았으니까. 그 또 철조망이 또 있어. 과철조망, 지리바 또 통과해야 돼, 한 번 더. 아까 그 소나무는 챙기셨어요? 소나무 그거 버리지, 그거 어떻게 만져? 그럼 또 소나무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또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민경 철조망에 가서 또 이게 한 시간 남아, 이게 보면서 이게 뚫고 가는데, 민경 철조망을 부어서 딱 나니까 새벽 5시 넘어서 있잖아. 6시 그게 돼갖고 해가 뜨는, 동력이 이게 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민경 철조망을 지나서 그다음부터 국군 초소까지는 뭐 장애물은 없어요. 그 지리바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놈 뭐냐면, 그러마 날 살려라고 가는 거야. 가는데 갈대밭이 있잖아, 갈대. 거기 가니까 갈대가 사람이 3배, 4배 이렇게 커요. 우리가 통일동사에서 이렇게 내렸다면 갈대밭이 쫙 그러잖아. 이게 조그만 갈대밭 같잖아. 아니야. 엄청 크죠. 사람이 키 3배, 4배 이렇게 커요. 근데 그거를 길 아닌 길이가 못 들어가요. 헤치고 가야 돼. 그렇지. 헤치고 들어가야죠. 헤치는 거 쉽지? 이거 한 5m만 헤치면. 팔이 아파요? 안 돼요. 이게 뭐 돼? 정말. 아, 저기서는 따로 온다고 이제 생각하고. 집사람은 지쳐서 자기는 이제 더는 못 간다고 했잖아. 진짜 탈진해갖고. 진짜 강아지 끌고 가듯이 있잖아. 벨트를 딱 풀어갖고. 소모가지 묶어갖고. 이렇게 끌면서 있잖아. 끌면서. 야, 정말. 자기는 못 간다고 더 이상. 나는 지금. 나도 지금 가물 거면서 힘들지만 이렇게 가는 거야. 오줌이 마렵잖아. 오줌 마렵잖아. 앉아서 오줌 빼들고 그다 가면서 바지서 그대로 줄줄 싸면서 가는 거야. 야, 그 정도로 마음이 급해갖고. 탈진하셨구나. 마음도 급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이제 더는 못 간다. 집사람 두드려갖고 저기 차로 가. 깃밤에 있잖아. 정신차리라고. 정신차라고. 불교를 한다고. 자기 안 하니까 가라고. 자기. 야, 자기는 더 못 간대. 힘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그 다음에 날이 완전히 밝아지는 거야. 아직도 북한 땅이야. 야, 어떡해. 아직도 북한 땅이야. 아직도 북한 땅. 중앙분기선 아직 못 넘어섰는데. 지치고, 그러지. 집사람은 돈을 못 간다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다 나더라. 잠깐. 이거 버리고 가야 되지 않나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어제도 끌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멋있던 이 군관, 예. 대의 옷은 어디 가든지 다 없어지고 있잖아. 없어지고. 이게 빌드가 없고 있잖아. 깨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군 초소에 와 있지, 철조망. 어쨌든 철조망까지, 국군 철조망까지 도착을 하셨어요.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나름의 기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군 거기 도착하기 작전에, 예. 이게 나무막대기다가 이게 내복 있잖아. 예, 예. 이거 부서갖고 이제 예. 딱 매고 이렇게 들고. 총 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왔는데 총 쏘면 어떡해. 어? 귀순이가 있는 힘껏 소리 소리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 아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 그러면 걔들 그 대북 방송 하는 거 있잖아. 야 그 소리 때문에. 이 나팔동 집회 같은 게 이런 거 한 40개씩 쌓아놓고 북한에서 오는데 그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니 그 들리나? 야 진짜 여러분 진짜 휴전선을 넘어오는 걸 휴전선 넘어왔습니다만 알지 이렇게 생생하게 듣는 건 저도 처음이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군 그 앞에 타와서 거의 쓰러졌어요. 예. 진짜 아직도 지체 갖고 있잖아. 예. 눈이 노랗게 보여서 가물거려요. 근데 국군 그때 당시 국군점이야 이 철점 부대들에서 우리를 못 봤어요. 예. 못 봤어. 국군에서. 철조망 앞에 와서 못 봤는데 날이 싹 다 밝으니까 이게 훈적선이 거기 떡 시꺼먼 것들이 들어 누워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날이 밝으니까. 거기서 한 20분인가 30분인가 거의 이제는 안 돌 숨 쉬고 있잖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늘어지면서 촥 있는데 갑자기 맹맹 사이렌 사람도 우락당 달려랑 걸거다가 하는데 비상이 걸린 거 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촥다다대 사람들아 누구야 너 뭐 기순이냐 뭐냐 무슨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많이 물어보더라. 예. 아 기순아 손들어 뒤돌아 하셔야 돼. 손 들었지. 누구냐 없냐 뭐 이래.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예. 그거 둘이 떨어지면 뭐 이런 거더라. 그 다음에 그 한 개 소대가 있잖아. 예. 나 내 쪽으로 오는데. 예. 그냥 와서 탁탁히 하는 게 아니고 총 딱 들고 있잖아. 예. 열 대명은 이렇게 촥 이거 두 명인가 옆에 예. 싹 와서 있잖아. 옆으로 그 다음에 무기 있냐 없냐 뭐 손 들고 있어 뭐 이쪽으로 한발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하고 예, 철수방 있는 쪽까지 안내하자마자 몸수직부터 쫙 하더라. 예. 그 다음에 쫙 하고 그 다음에 국군 그 안에 그 지피 초소 예. 안으로 딱 들어갔지. 예. 한국 땅에 들어와서 국군 차 타고 서울 들어갔는데 네. 이게 무슨 도시가 무슨 구림같이 이렇게 잘 구려져 있는